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0 시민 미디어 창작 콘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공감이라는 주제로 세 분야에 걸쳐서 공모가 이루어집니다. 아름다운 세대 공감이나 슬기로운 공감 생활이나 행복한 일상에 대한 세 가지 공모 분야를 선택하셔서 공모하면 됩니다. 저는 장애 화가의 행복한 일상 공감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서 공모를 합니다. 행복한 우리 복지관은 장애 화가인 명관이가 꿈을 키우고 공부를 하는 좋은 교육기관입니다. 행복한 우리 복지관은 장애를 극복하면서 밝은 내일을 설계해 나가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장애가 고난이 아닌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이 많은 분야에서 공부를 합니다. 여기에서 명관이는 행복한 우리 대학에 소속된 학생입니다. 행복한 우리 대학은 청년들을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에는 서비스학과와 웰빙학과와 생활미술학과가 라는 세 분야의 학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명관이는 행복한 우리 복지관을 정말 좋아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안타깝게도 6개월 정도 복지관이 휴관했습니다. 명관이는 달력에 항상 나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복지관을 그리워했습니다. 복지관을 그리워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너무 그리워해서 하트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제 다시 복지관에 나아가게 된 지 한 일주일이 됐습니다. 명관이는 늘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등교 준비를 합니다. 여기는 행복한 복지관의 로비입니다. 이곳에서 식권도 사고 커피를 할 수 있는 쿠폰도 구입해서 먹습니다. 보호자들이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의자도 있고요. 신문도 봅니다. 생활미술학과 학생들이 그린 그림들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 위칸에 친구들의 그림들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달도 그렸고요. 나무도 그렸고요. 꽃도 그렸습니다. 각각이 다 꽃처럼 환하게 필 수 있는 소망을 담은 그림들이 환하게 펼쳐졌습니다. 여기는 명관이가 공부하는 생활미술학과 교실입니다. 선생님이 제일 먼저 나와서 학생들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명관이가 선생님에게 즐겁게 인사를 했습니다. 생활미술학과는 여러 가지 미술 분야를 가르칩니다. 단순히 회화뿐 아니라 공예와 조각 등 캘리그래피 등 여러 가지 미술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체험과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명관이가 행복한 미술학과 학생이라는 이름표를 다른 사물함을 보여드립니다. 사물함에도 하트 표시를 해서 명관이의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는 아이들이 준비물을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고양이 그림도 그리고 물고기 그림도 그리고 부엉이 그림도 그려 넣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그림도 그려 넣었습니다. 여기서 준비물을 준비하여 그림을 그립니다. 회화뿐 아니라 조각이나 공예도 같이 그립니다. 이곳은 우리 대학 학생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휴게 공간입니다. 명관이는 또 이 공간을 참 좋아합니다. 이곳은 주차장입니다. 행복한 우리 복지관에는 굉장히 넓은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회사에서 기증한 행복한 우리 복지관 차가 두 대가 보입니다. 명관이는 이 차를 보면서 항상 선생님을 떠오릅니다. 선생님들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의 위험을 무릅쓰고 순환 교육으로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영관이가 집에 있다가도 전차를 보면 선생님이 오신다고 늘 좋아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수고하시는 복지사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영관이가 복지관을 갈 때는 항상 대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여 갑니다. 아침에 장애인 콜택시 기사님들이 영관이를 즐거운 복지관으로 인도하여 갑니다. 다른 친구들은 셔틀을 타고 복지관에 오기도 합니다. 셔틀이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서 운행하기 때문에 셔틀을 타고 오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기사님들은 항상 안전운전을 하시면서 학생들을 즐거운 복지관으로 인도해 오십니다. 안전속도를 운행하시면서 아이들의 건강을 잘 체크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서 운행하십니다. 카페테리아를 보고 계십니다. 카페테리아의 야외 테라스가 참 멋있습니다. 명관이도 이 야외 글라스를 참 좋아합니다. 차를 커피를 마시며 여기에서 엄마들도 대기를 합니다. 카페테리아의 이름은 따사로아입니다. 정말 햇볕이 따사롭게 비치는 것처럼 따뜻한 이름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또 나름대로의 정취가 있는 공간입니다. 영관이가 여기에서 대기를 하다가 복지관으로 들어갑니다. 카페테리아에서는 많은 장애인들이 바리스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바리스타의 필기시험이라든가 실기시험을 공부하는 훈련 장소로도 이용됩니다. 장애인 친구들도 많이 근무합니다. 영관이도 여기서 바리스타를 꿈꾸며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제빵을 위한 빵도 구웠습니다. 아직 부족한 실력이지만 많은 공부를 더 한다면 바리스타에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중에 있는 카페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커피와 다른 차들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관이의 일상을 공감하고 싶으시면 행복한 우리 복지관에서 하는 카페테리아에 놀러 오셔서 한 잔의 커피를 같이 마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페테리아 구석에 도서관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여러 종류의 책들이 나란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림책에서 동화책, 고전소설에까지 다양한 소설의 책들이 꽂아 있습니다. 명관이는 여기서 그림책을 참 좋아합니다. 항상 카페테리아에 있으면 그림책을 뽑아서 그림책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영관이와 그림책을 그려서 공모전에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영관이가 그림을 그리고 엄마가 글을 써서 공모를 하고 싶습니다. 꿈을 꾸기 때문에 영관이와 엄마는 항상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져 영관이와 엄마의 책이 도서관에도 꽂힐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어느 학생이나 좋아하는 식당입니다. 명관이도 점심시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비대면 하기 위해 가림막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여기에서 짜장면 데이와 피자 데이가 열렸습니다. 피자 회사에서 직접 나와서 맛있는 피자를 구워 장애인들에 대접했습니다. 명관이도 그때 먹었던 짜장면과
식자를 잊지 못하고 가끔씩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물러나서 다시 피자 데이를 해서 피자를 먹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여기는 어린 학생들이 대기하는 놀이터입니다. 영관이도 어렸을 때는 여기서 놀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놀이터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좋은 공간에서 공부하면서 영관이가 키도 크고 마음도 컸습니다. 이곳은 하나 기업에서 조성해 준 옥상 정원입니다. 옥상 정원에는 텃밭에서 키우는 많은 채소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영관이도 여기서 텃밭의 채소를 키우며 자연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텃밭에는 상추와 깻잎과 파와 모든 채소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옆에 공간에는 미니 골프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발달장애인 골프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장소입니다. 실내 작은 골프장이지만 이곳에서 훈련해서 대회에 나가고 메달을 따오고 하는 굉장한 성과를 이루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여기는 체육 수업을 하는 체육관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스페셜 올림픽을 위해서 이곳에서 훈련을 합니다. 친구들은 스페셜 올림픽에 나아가서 금메달도 따오고 은메달도 따옵니다. 롤러스케이트 대회도 나갑니다. 명관이도 여기서 체육 수업 코치 교육을 받으며 많은 체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관이는 농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합니다. 농구를 더 좋아합니다. 골대를 향해서 공을 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야구는 시청을 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영관이는 기아 타이거스 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할 때는 항상 텔레비전 앞에서 힘차게 응원을 합니다. 이곳에서 체육을 하여 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대가 없이 와서 이 숲에, 나눔 숲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선생님뿐 아니라 많은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와서 학생들을 돌보고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정말 좋은 나눔을 하고 계십니다. 자원봉사 선생님들의 손길로 인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즐거운 일상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관이도 즐거운 일상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영관이의 일상 공감을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